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 출시를 앞둔 쉐보레의 대형 SUV죠. 트래버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트래버스는 북미에서 케이즌 레드라는 색상으로 명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레드 색상의 강렬함이 한눈에 띄는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펠리세이드와 같은 급의 대형 SUV이지만요.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20cm, 17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욱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역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트래버스의 파워트레인은 3.6L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북미 인증 기준 최고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36.8을 발휘합니다.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기반이며 3.6 가솔린 모델에서만 상시 4륜 구동 옵션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트래버스는 기존 쉐보레 차량들의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된 모습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이나 공조장치 버튼 배열 등도 현재 판매 중인 이퀘녹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편의 장비는 풍부한 편인데요. 냉난방 시트, 애플 카플레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또 첨단 주행 안전 장비 역시 적용되어 있어 차급에 걸맞은 안전한 주행을 보조합니다. 아울러서 캠핑카라반, 카고 트레일러 등 최대 2268kg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젤 라인업을 갖추지 못한 것은 트래버스의 약점으로 꼽히고요. 향후에도 디젤 모델 출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쉐보레 관계자는 이퀘녹스의 부진을 거울삼아 트래버스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성과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국내 소비자들이 수긍할 만한 가격과 옵션으로 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